누구세요? 안녕하세요. 저는 제주시청 소속 멀리뛰기 선수 이유진입니다. 초등학교 때 신체 조건이 좋아서 선생님께서 계속 권유하셔가지고 근데 처음에는 저는 타고난 게 너무 없어서 체력도 너무 없고 약간 유연성도 부족하고 제일 처음에는 진짜 운동장 한 바퀴도 제대로 잘 못 뛸 정도였는데 노력을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요. 지금 제가 실업팀 3년 차인데 첫 해 때 멀리뛰기에서 첫 해여서 많이 막 부담도 됐었고 바뀐 환경에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. 근데 거의 육상한다고 하면은 뭐 100m 몇 초 뛰어요? 이 질문밖에 거의 안 하셔가지고 100m 이렇게 단거리 말고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아직은 약간 이런 필드 종목이 비인기 종목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요. 저희도 진짜 다 같이 이제 기량을 끌어올려서 큰 시합에서 성과를 내주는 선수가 있다면 저희도 많이 알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. 그 멀리뛰기에서 정준옥 선수 진짜 시합장에서 엄청 그 자신감과 패기 약간 이런 게 저는 많이 부족해서 그런 걸 되게 닮고 싶어가지고 요즘 가장 좋아하는 말이 좀 생각을 줄이고 몸을 믿어라는 그런 말인데 이때까지 훈련해온 걸 믿고 이제 몸을 믿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겨내는 것 같아요. 사실 요즘이 제일 좀 작년부터 기록이 계속 저조해가지고 조금 힘든 상황인데 진짜 그래도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선수다. 진짜 꾸준한 선수다. 이렇게 기억되고 싶어요. 제주시청의 이유진이었습니다.